위로가 필요해. 지쳐버린 일상, 지쳐버린 마음을 뒤집어줄 따뜻한 위로가. 우리 같이 해볼래? 전혀 어렵지 않아. 약간의 용기와 약간의 믿음은 필요할지 몰라. 얘기해줘. 그리고 들어줘. 아주 사소한 얘기라도 상관없어. 나의 소중한 친구야. 나의 소중한 친구야. 나의 소중한 친구야.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니 나는 놀라고 걱정되었어. 너가 죽을 마음을 먹었다는 건 그만큼 너가 외롭고 힘들었다는 뜻이겠지? 너 감정을 몰라봐서 미안해. 나라도 일찍 눈치챘으면 너가 조금이라도 외롭고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너가 무슨 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나로서는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너의 이야기를 공감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거나 상담 기관이라도 소개시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힘들거나 슬픈 일들을 나에게 알려줬으면 해. 우리는 모두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 혹시 시련으로 인해 힘이 든다면 그에 따른 행복이 뒤따르는 게 이치라고 생각해. 너에게 지금 그만큼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증거가 아닐까? 너가 아무리 우울하거나 힘들더라도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여 극복해봐. 그래도 너무 우울하고 힘들면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멍을 때리거나 취미생활을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을 격려했을 거지만 한 번만 다시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너가 없어지면 친구, 가족과 같은 너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슬퍼할 거야. 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그렇지만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어. 나는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과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해. 그리고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가족들과 친구들이 나처럼 슬퍼하고 걱정할 거야. 너에게 잠깐이나마 웃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유머를 준비해봤는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이고, 자살 생각인 자의 리을 받침을 붙이면 잘살 생각이 되잖아. 그러니 힘들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힘내보자. 우리 같이 죽을 각오로 살아보자. 이제라도 도와줄게. 그니까 죽으려는 마음 갖지 말고 고개 들어봐. 세상에 널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는 걸 추천해. 그니까 죽으려고 하지 말고 힘내, 친구야. 그래도 너무 힘들면 상담하는 것도 추천할게. 상담하면 힘든 것도 다 얘기하면서 생각이 좀 더 비워져 더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의 힘들거나 슬픈 일들을 나에게 알려줬으면 해. 힘든 일이 있으면 나랑 나누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주변을 둘러보면 너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 너를 계속 보고 싶어.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욕과 비난을 내뱉어도 너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기억해주길 바래.